정의소. 어디요? 정의소 그 가면은 그 고집쟁이 아저씨가 한 사람 있어요. 그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알아요. 그분한테 가시면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시면 알아요. 주민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특별한 정미소 찾아가 보겠습니다. 아버님, 저기 혹시 여기 정미소 주인 되세요? 아, 맞습니다. 야. 저희가 그 이쪽에 가면 뭔가 특별한 거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. 예, 아, 예. 있어요. 있지, 아무. 볼 수 있어요? 있어, 있어. 지금 내가 바쁜데 조금 있다가 내가. 한창 보리 수확철이라 눈코 뜰 새 없다는 정미소. 바쁘게 일하던 사람들 모두 모여 앉은 새참 시간. 자기 보인다. 아버님 모도 얘는. 배고플 때 먹는 새참으로는 후루룩 후루룩 국수만한 것이 없죠. 양념을 좀 땡겨. 너도 어서 국수 먹어봐라. 네? 어서 국수 먹어보라고. 제작진도 덕분에 한 그릇. 이거 양이 많은데요, 아버님? 아, 많다. 먹어봐라. 아무리 배가 부르고 막 대단해도 소화하는 배가 빨리 끓는다. 이게 좀 맛이 다른데요? 면발이요? 이게 우리 집 식재료니까 다르지, 분명히. 아, 이 국수가 아버님네 그 특별한 식재료예요? 특별한 식재료, 틀려. 완전히 이런 밀가루로 완전 떨려. 이게 참 귀한 건데 고종 안진뱅이 밀.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걸 지켜내려온 우리 고유의 토종. 1m 이상 자라는 일반 밀에 비해 키가 작아 이름이 안진뱅이 밀. 병충해가 적고 바람에도 잘 넘어가지 않아 재배하기도 쉬운 우리 토종밀입니다. 그 우수성 덕분에 일본을 거쳐 미국까지 흘러가게 됐다는데요. 많은 미국 밀의 조상이 바로 이 안진뱅이 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. 정부가 밀 수매를 중단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갔지만 해외에서는 그 가치를 알아주었습니다. 미국의 한 농학자는 이 밀을 개량한 품종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는데요.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외면을 받다 한 농학자에 의해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.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진뱅이 밀을 포기하지 않았던 백관실 씨. 그 고집 덕분에 안진뱅이 밀이 명맥을 이어왔습니다. 그만하고 좀 오이라 요 밀살에 해먹으러. 그만하고 오이라 밀살에 해먹자. 나무 여기 밀먹은 맛. 아이. 마른 솔잎에 불을 피우기 시작하더니 그 불에다 밀을 굽기 시작합니다. 이거 밀살에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일하다가도 밀에 구워 먹고 또 뭐 옛날에 이거 생각을 해서라도 지금 일하다가도 구워서 먹고 이러면 맛이 좋아. 불에 그을린 밀 껍질을 벗겨내니 고소한 나달이 가득. 바로 이 오독오독 씹는 맛의 밀구이를 먹는 거죠. 한 맛에서 이 부분. 얼마나 맛있다고. 이게 근데 왜 밀설이에요? 이 밀설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밀을 지었다 이거 너무 밀을 빼다가 멀리 구워 먹는 거라 빼고 봤어요. 밀설이 해가지고 구워 먹다가 왜? 어른들이 와서 우리 조그만할 때 막 이놈들아 구워 그냥은 내 때 도망가. 그러고 이게 네.
너무 밀을 해먹어야 맛이 있지. 저거 밀은 맛이 없어 옛날에. 사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해 더 맛이 좋았을 테죠. 그만큼 밀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가까운 작물. 하지만 수입 밀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밀에 관한 추억과 함께 토종 밀가루도 사라져갔습니다. 백관실 씨의 정미소는 안진뱅이 밀을 지분할 수 있는 전국에 몇 안 되는 곳. 여기가 100년 넘었어. 우리 할아버지 쓰던 거라 이제. 할아버지 쓰던 거. 아, 그럼 할아버지 때부터 정미소를 하셨어요? 300대. 이거는 부드러워요. 엄청 부드러워 이게. 입자가 부드럽고 냄새를 맡아도 알아요. 이 냄새도 틀려. 밀가루가요? 네. 냄새도 소용 안정이 이런 냄새가 틀려. 구수한 밀 특유의 향은 강하면서 글루텐 성분이 적어 소화도 잘 된다는 안진뱅이 밀. 올해 뭐 건강이나 뭐 다른 종사 다른 그 밀들은 좀 안 빠집니까? 절대 그럼 벌어진다. 아이고 우리 사장님 꼬집 세시가지고 오늘 안진뱅이 밀 알고는 꼬아도도 안 하고 아이고. 지금 방금 전에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? 아 예, 이 사장님은 밀 종사 종류가 많이 있어요. 건강밀이나 조경밀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밀가루 가능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요 사장님 꼬집 세시가지고 절대 그걸 안 빠집니다. 고종 재래종 밀 말고는. 하면 우리 안진뱅이 밀만 갈지 다른 밀은 안 가라. 우리 거니까.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이거를 다 옛날부터 먹었기 때문에 이런 밀이 없기 때문에 꼭 고집하고 지켜야지. 그래서 지켜야 돼요? 네, 지켜야지. 꼭 지켜야 돼요.